정전하시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조작주도 성장이라고 정전하세요.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계세요. 걱정 많으실 텐데 끝이면서 회복 중에 있어요. 아직 상태는 좋은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딱 세 표가 부족하다. 이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강서구청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사실상 당무에 복귀했는데요. 단식으로 녹색병원에 입원한 지 20여일 만에 조금 전 녹색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조금 전 5시에 녹색병원을 나왔고 본인이 이제 계양이 지역구니까 계양으로 가는 길에 이번 보궐선거하려는 강서구청 있잖아요. 강서구청장, 강서구가. 이현정 의원님, 네. 바로 지원 유세를 한다. 아무래도 본투표가 수요일이니까 뭐 집중 지원한다는 뭐 의견이 있는 겁니까? 아마 지난 토요일 날 원래 이제 그 지원 유세를 하려고 그러다가 마곡지구에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취소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오늘 유세에 나서는 것 같은데 아마 지난 토요일은 이제 그 사전투표를 겨냥을 해서 아마 지원 유세를 나가려고 하다가 뭐 사전투표율이 뭐 높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재판은 1시간 반밖에 못 받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세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도 나가서 활동도 사진도 찍고 뭐 다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정작 재판에서는 다리 근육이 없어서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자칫 재판부를 좀 자극할 수가 있다라 해서 이제 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당분간 집에 있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40여일 동안 사실은 국정을 거의 뭐 마비시켰지 않습니까? 국회를 마비시키고 단식과 그다음 회복. 즉 한 사람의 지금 단식과 이 회복을 인해서 국회가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파행이 됐습니다. 예. 국정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서 놓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선거 유세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요 정말 지금 나서겠다 그러면 그동안의 본인의 단식과 이 회복을 이뤄준 국정 마비에 대해서 국정 발목 잡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선거를 또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재판장에 나가서는 재판장 앞에서는 나 한 시간밖에 못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부도 이런 상황을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 빡빡하게 잡아서 재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전에 들어온 사진입니다.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는 이재명 대표 21일 만이고요. 차에 올라타기 전에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도 잠깐 보였고 천준호, 서영교, 박홍근 뭐 이런 의원들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여전히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바로 찾은 곳이 이번에 보궐선거하려는 강서구다. 알려지기로는 발산역 1번 출구에서 6시쯤에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지금이 정확히 5시 58분이거든요.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도착해서 지원 유세를 벌이면 바로 실시간 현장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네. 앞서 이현정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대장동 재판을 1시간 20분 만에 끝내놓고 이 대표 측 건강, 근육이 많이 소실돼서 재판 받는 게 쉽지 않다는 취지 얘기를 했다가 오후에는 국회도 찾고 또 오늘 강서구 지원 유세도 간다. 이게 뭐 이분법적 모순된 거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아까 이현정 의원님처럼 또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일단은 그래도 회복에 전념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 일단 유세를 나간 것을 취소하면서 일단은 회복에 전념을 했고 뭐 유세를 하시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뭐 전력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현장 유세 연설을 할 때 굉장히 힘있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 하시지 않을까. 어차피 조금 아직은 회복이 다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지지 유세와 그다음에 간단한 인사
정도 하시고 저는 뭐 가는 것만으로도 뭐 지지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바로 옆 지역구입니다. 강서구 옆 지역 본인 자택 가는 길이거든요. 근처잖아요. 네, 가는 길에 들렸다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인이 이번 그 보궐선거의 성격을 규정을 했어요. 정권 심판 선거다. 그런데 당대표가 안 나가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사전선거를 앞두고는 못했지만은 이번 본투표를 앞두고 저는 나가서 지지자들에게 한번 또 이렇게 지지 또 유세 현장에서 본인이 또 비춰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 변호사 말씀처럼 결국 이제 집에 가는 길이니까 자연스러운 동선에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당대표니까 건강 상태 없이 만약에 전혀 다른 곳에서 보궐선거 있었어도 이재명 대표 갔겠죠. 글쎄요. 그러니까 어디냐에 따른 것도 갑자기 든 생각이어서. 예. 아,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장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역이었다. 예. 그러면 못 가셨겠죠. 근데 서울이고 또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예. 자택에 가는 길에 잠시 들려서 유세 현장에서 본인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박원석 의원님. 네. 뭐 가는 길이니까 갈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바로 논평을 내서 진교훈 후보에게는 최대 악재라는 논평도 했고 단식 기간 두 배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20여일 만에 퇴원을 했다. 단식을 효과적으로 잘한 것 같다라는 의미심장한 논평을 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뭐 국민의힘에서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그 비난 쪽에 이제 그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 연장선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구청장을 뽑는 선거인데 이게 뭐 미니 총선급이다. 거의 전국적으로 역량을 끌어모아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에도 추석날 하루만 자리를 비우고 계속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유세를 하고 선거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의 대표가 물론 단식에서 회복하느라고 입원을 하고 있지만 선거 마지막까지 현장을 찾지 않는 것도 이상해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사실상 집중유세로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선거운동 기간이 더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퇴원하는 길에 들려서 잠깐 얼굴을 비추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권심판 선거를 선언을 했고 또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은 본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수혜자가 되는 거고 또 본인의 그동안 흔들리던 리더십을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비추었을 때도 현장의 얼굴을 비치는 게 좀 뭐 당연한 이 과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선거의 양상이 뭐 갑자기 달라지겠느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 어차피 지금 선거 막바지고 어떻게 보면은 야당으로서 객관적으로 조금 유리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지지자들을 마지막까지 결집시키는데 누구보다 어쨌든 지지자 결집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오늘 선거 막판에 현장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만요. 그 현장을 잠깐 다녀올게요. 진교훈 후보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까지 연결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제1야당 대표가 본인 구속을 면한 이후에 녹색병원에서 단식치료, 회복치료를 받았고 22일 만에 첫 공개인 뭐 물론 뭐 국회도 다녀갔습니다만 당대표로서 당무를 시작하는 게 바로 아마 이번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이기 때문에 뭐 뒤에 한준호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 자리에 서는 순간 이재명 대표가 발사령 1번 주에 도착하면 현장 연결해서 잠깐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 당 한 당의 당리 당략이 아닙니다. 국민을 믿고 그 이재명 대표 한동훈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건강은 건강 회복했으니까 당대표 회복,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건강까지 재판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 지난주 금요일에 한동훈 장관이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김경수 전 지사, 김은경 전 장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지만 결국에 중형을 받고 수감됐었죠.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 등등하게 법 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장 재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판사가 수만 쪽의 기록을 하루 안에 단기간에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재판에서 유무죄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본 재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나중에 저에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몸 상태는 회복했으니까 당대표로서 당무, 본인 이름 물론이고 재판도 임해야 되는데 여기 선거법 재판 13일에 있고요. 이제 대장동 재판까지 추가가 되면서 17일과 20일 주 2회 열린다. 이것 또한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당무에 복귀를 하면 당대표로서 당백으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그 당대표로 하면서 사실은 일주일에 두 번 만약에 그 재판을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당대표와 형사피고인의 두 가지 신분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쉽지 않은 저런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 형사피고인으로 재판장에 가서 몇 시간씩 재판에 임하면요. 사람이 뭐 시간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정력과 에너지를 다 소유하게 돼 있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열리고 있는 만약에 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백현동하고 대북송금 그 사건까지 그리고 유증교사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분리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최대 다섯 번의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당무에 복귀해가지고 당대표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분이 굉장히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예. 저 이재명 대표가 뭐 빨리 회복을 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집으로 가는 건 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예. 저는 정말 당대표로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가가지고 결집을 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습니다. 중도층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중도층이 표가 움직일까. 저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 이재명 대표 형사피고인이라는 또 이미지만 더 각인시켜주는 효과 뭐 이재명 대표 왜 구속이 안 됐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감이 저는 이번 유세 현장에 나타난 것이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뭐 박찬대 정청래 혹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들 지도부와 일일이 포옹을 하고 조금 전에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뭐 마치 보기에는 글쎄요 강서구청 보궐선거라기보다는 약간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민주당의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제 마이크를 잡고 진교훈 후보와 악수도 나누는 모습도 잠깐 봤는데요. 저희가 길게 보지는 않겠지만 현장 목소리 잠깐만 듣고 와서 관련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한번 현장으로 넘겨볼까요? 바로 이재명 대표가 여러 유세 지원 발언을 하기 전에 뭐 꽃다발 받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현정 의원님, 그 네. 이재명 대표로서도 당무에 복귀했고 본인도 구속을 면했다.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행보 중에는 지원 유세만한 게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겠죠? 그렇죠. 이제 뭐냐면 또 이 선거가 만약에 승리한다 그러면 이 승리는 오로지 나의 덕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서 이 강서구청장 선거는 단식 이후에 또 영장 기각 이후에 본인의 어떤 리더십을 확인하는 선거로 자리매김하고 싶을 겁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등장한 것 같고요. 이 등장으로 인해서 이 선거 저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들 가만 계세요. 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짧게나마 현장 목소리 이 대표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려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역사의 진보를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동지들을 믿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나라를 구한 것은 언제나 백성들이었고 국민들이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지 않게만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집에 가는 길에 한번 잠깐 들렀다. 몸 상태는 여전히 완전치 않다는 취지 얘기를 했고. 아니겠습니까? 다른 본인 민주당 유튜브나 혹은 여러 유튜브에서 또 영상을 볼 테니까 저희가 잠깐 화면을 좀 만나봤고요. 다시 저희가 준비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6시 한 5분쯤인가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시작했고 이제 본격적인 당무에 복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색깔이 다른 빨간색으로까지 대장동 재판까지 추가가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설전 변호사님,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시사저널의 보도를 인용해서 저희가 집어봤던 얘기가 뭐냐면 위증교사 의혹, 어느 정도 재판부, 유창훈 판사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의혹은 먼저 불구속사한테도 재판에 넘기고 그런데 이 부분이요.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달에 구속영장을 다시 칠 수도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말들이 좀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번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한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지금의 영장 재청구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럼 지금까지 2년 넘게 계속 수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이 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검찰로서는 상당히 완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백현동과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꼭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불구속으로 그냥 그 법원에게 맡겨두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꼭 연말까지 이 부분을 해서 영장을 재청구한다. 글쎄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정말 이재명을 어떻게든 잡아넣기 위해서 하는 그 검찰 수사의 그 과도성, 어떤 형평성, 비례성 이런 것들이 정말 지켜지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잠시 문을 닫으면 그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불체포특권 관련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 판단을 검찰은 좀 받아보고 싶다. 다시 한번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 얘기까지 좀 새롭게 한번 뒤늦게라도 다시 한번 만나봤는데요.